자, 1회 먹일 때 한쪽당 10분에서 15분, 그게 촉이에요. 2주 정도는 그렇게 먹이셔야 돼요. 10분, 15분, 10분, 20분. 15분 해서 30분. 아기가 자면 조금 깨워서 하게 되면 40분까지만 젖을 물려야 돼요. 이 젖을 물리는데 엄마는 너무 젖을 먹이고 싶어서 아기를 내려놨다, 아니면 아기가 자는데도 또 깨워서 1시간을 물리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아기가 지쳐서 하루 뒤에 젖을 딱 물리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. 굉장히 엄마 젖은 힘들구나라는 게 아기 인식이 생겨버립니다. 그래서 40분 이상 하지 마시고 깊은 젖 물리기로 이렇게 15분, 15분, 아니면 10분, 15분 그렇게 먹였다가 2주 정도 지나면 젖이 이제 원활하게 잘 나오잖아요. 그렇게 되면 젖량이 많으신 분이나 원활하게 잘 나오면 젖을 먹이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. 자, 젖량이 많은 엄마는 아기 5분만 먹여도 다 먹습니다. 한쪽 당. 꼭 양쪽 전량이 많아도 양쪽을 먹이셔야 돼요. 어떤 분은 전량이 많다고 이번에는 여기, 다음번에는 여기 이렇게 먹이시면 안 돼요. 양쪽을 먹이시면서 5분에서 7분, 5분에서 7분 이렇게 먹이시면 됩니다.